화요일 친절한 경제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최근에 금값이 많이 비싸졌잖아요. 네. 중국이 여기에서 큰 변수라고 친절한 경제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새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네, 사실 최근의 금값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전문가들도 좀 헷갈려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까지 금값을 빠르게 올리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금의 특성상 화폐만큼 투명하게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중국의 몫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금값을 끌어올린 큰 손으로 꼽혔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을 수입해서 들여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나 또 더 늘었다는 게 미국의 경제통신 블룸버그의 분석입니다. 올 들어서 국제 금값이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중국이 수입한 금의 양은 2,800톤을 이제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의 금 현물 ETF가 갖고 있는 실물 금의 양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금 현물 ETF는 자산 운용사가 아예 금을 실물로 사놓고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하듯이 금값 변동에 대해서 투자하게 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내놓은 전 세계의 자산 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 4월 12일을 기준으로 3,100톤 정도 되는 걸로 세계 금협의회가 집계하고 있는데요. 거의 그만큼의 금을 중국 한 나라에서 지난 2년 동안 그야말로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실물 금량의 3분의 1 정도 되는 막대한 규모이기도 합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금을 특히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꽤 있었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소비를 늘리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중요하죠. 앞으로도 중국의 금 수요가 계속 이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면 금값이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진 분위기가 금값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걸로 봅니다. 중산층뿐만 아니라 부자들을 중심으로 은행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은행들, 많은 신탁회사들 정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요. 중국은 인도와 더불어서 원래 금을 좋아하는 두 나라로 전부터 꼽혀왔지만요. 지금의 중국 금 수요에는 특히 불안감이 크게 얹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여름에 세계적으로 걱정을 샀던 중국의 부동산 부실 사태 아직 해결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어렵고 주식시장도 주저앉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투자도 아예 금지돼 있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부실한 은행이나 신탁들 중에 고객의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정리되는 곳들이 그 사이에 나올 거란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믿지 못하고 금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네, 중국 정부는 금에 지나치게 몰려들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지난달까지 역대 최장 기간인 17개월째 금을 사들여 왔습니다. 이제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이르는 걸로 집계됩니다. 5년 전만 해도 3%가 채 안 됐던 비중입니다. 그럼 금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란 전망이 많은 건가요?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요. 앞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도가 얼마나 커지거나 또는 유지되느냐에 달렸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간밤에는 중동 지역의 확전 소식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는 분위기가 되면서 금값이 하락했는데요. 그 얘기는 중동 불안이나 러우 전쟁, 미중 갈등 같은 지금 세계의 첨예한 갈등 상황들이 크게 해소되지 않는 한 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죠. 중국의 경기 불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중국 인민은행이 17개월째 금을 사들이곤 있지만 지난달에는 그 매입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튄다 싶을 때마다 차익을 실현하는 파는 흐름도 여기저기서 꾸준하게 나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크게 하락하진 않을 분위기지만 상승폭 역시 제한될 거라는 관측이 대체로 나옵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화요일 친절한 경제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얼마 전에 금값이 요즘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전해드린 적 있었죠. 네. 오늘은 이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특이한 금 투자 방법 취재했네요. 네, 여기 보시는 금조각, 말 그대로 콩만한 1g짜리 금콩입니다. 네. 국제시세로 따지면 지금 개당 70달러 좀 못 되는 정도. 저 작은 조각 한 개에 현재 환율로 우리 돈 9만 3천 원 가까이 하는 셈인데요. 보통 금 투자는 장년층에서 더 선호한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선 20대 초중반의 이른바 G세대들까지 이 금콩으로 금 투자에 매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금 투자에 몰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차별화되는 점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금리도 주가 지수도 낮아져 있고 물가가 오르지 않다 못해서 오히려 떨어질 정도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돈을 맡겨야 할지 불안을 느끼는 중국인들이 젊은이들까지 금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국은 지금 한국의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것도 영향이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사실 이런 1g짜리 금콩은 은근슬쩍 금 1g의 실제 시세보다 좀 더 비싸게 팔기 마련이고요. 잡금을 섞은 가짜가 팔리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건 금뿐이다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중국 분위기에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게 친절한 경제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세계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수요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과 민간 양쪽에서 금을 쓸어담고 있는데요. 민간 최고의 큰손 중 하나가 20대들이라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팔린 금과 은의 양은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늘면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중국 G세대들이 크게 기여했고요. 올 들어서도 명절 전후에 특히 많은 금이 팔린 걸로 집계됩니다. 네, 금은 보통 이 다른 데 투자하기 불안할 때 쏠리는 자산이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요즘 많이 오르는데 이렇게 금이 인기가 계속 높은 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에 못 끼고 있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들 기록적으로 올랐고요. 또 변동성이 워낙 크긴 하지만 가상자산으로도 돈이 많이 몰렸는데 금으로까지도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여기저기 분산되는데도 금값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지난 2021년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각종 자산의 가격이 올랐던 2021년에는 사실 금이 이렇게까지 같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럼 지금 분위기는 뭘까? 일단 대전제는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릴 거다. 달러의 가치가 곧 더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입니다. 이런 예상 속에서 코로나와는 또 다른 지정학적 불안도 고조돼 있습니다. 2021년보다 나라 보유고에 금을 더 챙겨 넣어두려고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는 현상이 더더욱 두드러지고 있고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는 금값이 국제적으로 많이 세는 단위인 트로이온스당 300달러 넘게 올랐습니다. 금은 지난해 연간 15%가 올라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금값이 오른 해로 기록됐다고 세계금협회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금값 전망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있죠. 네, 자꾸 비교하게 되는 가상자산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금 가격도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금이며 비트코인이며 계속 오르는 이유의 중심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미국이 상반기 안에는 금리를 인하할 거라더라는 기대감이 가장 크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짐작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마침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향방이 바로 결정되지는 않지만요. 미국의 물가 수준이나 경기 분위기상 금리 인하가 최근까지 예측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 같다. 적어도 올해 인하폭은 좀 줄어들 것 같다는 분위기가 최근에 급격히 다시 커지면서 최근 며칠은 금 가격이 하락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금리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 금 가격이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걸로 전망돼서요.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